지금 첫 번째 연관 검색어 완전 단백질이 떴습니다. 이경수 원장님. 네. 일단요, 단백질은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완전 단백질, 또 하나는 불완전 단백질. 근데 완전 단백질이 뭐냐면요, 우리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거. 그게 완전이고요. 자, 반대로 불완전은 부족한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아미노산이 뭐냐? 단백질을 쪼개요. 쪼개고 네.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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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남는 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어허. 예, 이게 우리 몸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 가장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미노산은요, 우리 네. 몸에서 자체로 합성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네. 네.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네. 모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완전 단백질이고 바로 드신 유청 단백질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네.